안녕하십니까, 형들. 자, 오늘은 이 전설템 그리고 원하는 옵션, 원하는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거를 뽑으려면은 위상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는 갬블이라는 걸 해요. 아시죠? 디아블로에 또 갬블을 빼놓을 수 없는 거. 근데 여기는 디아블로4에서는 일반적으로 벌 수 있는 금화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은화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갬블템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드에서 협동 퀘스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구해지는 곳,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자, 여기 맵을 살펴보시면은 주 마을, 크게 봤을 때 키오바시드, 바샤드가 여기 있고 6시 방향 쪽에 요렇게 생긴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퀘스트가 나옵니다. 다른 곳도 퀘스트들이 있는데 여기가 비교적 돌기가 쉽고 빨리 돌아요. 퀘스트는 계속 바뀌어요. 요렇게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있는 요런 것들 이렇게 유해를 따주고 다니면 가운데 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쉬운 거 그냥 몬스터만 잡는 것도 나와요. 다 해서 잡으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보스가 나옵니다. 잡고 나면 상자가 열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얼거리는 응화, 중얼거리는 은화 35개가 나오죠. 한 판에 35개씩 나와요. 요렇게 하고 가운데에서 나가기를 누르고 잠시 시간차를 두고 접속을 딱 하면 한 판 할 때마다 35개씩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좀 벌 수가 있어요. 자, 들어오면은 또 시작되겠죠.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히드라 두 부대가 나오는 이 아이템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들. 위치랑 가운데 또 나오고 들어가서 잡아주면 가운데 또 상자 나오고 까면 이렇게도 나와요. 전설템 보이시죠? 은하 35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템을 뽑으시면 돼요. 지금 금방 여기 은하 모았죠?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요거 공략은 은하 버는 방법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